천안그림학교가 탈북 청소년들과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외된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탄 선물을 전달한 가슴 따뜻한 소식 잠시 후 소개합니다. 세계 200여의 나라 중 뉴질랜드가 마약 중독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약에 쉽게 노출되는 이유와 변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현지 연결에 자세히 들어봅니다. 통일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보는 통하라 한반도. 오늘은 북한의 보건 환경에 대해 고려대 남광규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교육부는 어제 201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연간 취업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주목해봐야 할 것은 비수도권과 수도권 대학의 취업률 격차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전문대 취업률은 비수도권이 앞섰는데요. 취업하려면 소위 인서울대학에 가야 한다는 인식도 이제 점점 옛말이 돼가고 있습니다. 학교 이름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전문성을 쫓아가는 흐름은 환영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한편으로는 모든 평가의 기준에 취업이라는 잣대가 조용된다는 것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공부의 목적, 이 가치관이 우리 삶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12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나누는 성탄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행사가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는 천안 드림학교를 찾아 탈북 청소년들과 성탄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위치한 드림학교. 드림학교는 탈북 청소년들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2003년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대안학교입니다. 개교 이후 전국의 교회들과 후원자, 정부 등의 후원으로 현재 탈북 청소년 300여 명이 졸업하고 대학과 사회로 진출했습니다. 매년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올해는 드림학교를 찾았습니다. 한목협은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의 전령인 탈북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함께하는 성탄 예배를 마련했습니다. 네, 금년이 광복 70년인데 우리 모든 소망이 평화 통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탈북자는 미리 앞당겨진 통일의 한 형태라고 보고 이들을 품고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통일을 위한 아주 중요한 그 과제가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행사를 더 금년에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에서 메시지를 전한 한목협 상임회장 한한섭 목사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며 탈북 청소년들이 예수님의 귀한 친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주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친구로 자천하고 나셨습니다. 성탄 나눔 시간에는 한목협 회장단이 드림학교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빨간 꾸러미에 담긴 성탄 선물을 전달하면서 훈훈한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드림학교 김용달 교장은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별히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 외진 곳, 외로운 아이들에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고맙고 특별히 크리스마스 계절에 이렇게 외로운 아이들, 이 학생들이 예수님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어서 참 반갑고 너무 고맙습니다. 드림학교 아이들은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합창하며 성탄 예배에 참석한 모두에게 분단된 한반도가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한목협은 북한 이탈 청소년을 향한 관심과 배려를 구하며 한국교회와 사회에 드리는 호소문을 낭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C채널과 국민일보가 2016년을 맞아 신년 특집좌담, 교회여 통일을 준비하자를 마련했습니다. 다가올 통일시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유성훈 기자가 좌담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통일을 주제로 한 한국교회 희망을 말하다 신년 특집 좌담이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의 진행으로 대학연합교회 김영민 목사와 한국대학생선교회 박성민 목사, 세종학교의 황덕영 목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좌담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올 한 해 동안 진행했던 통일사역에 대해 나누며 시작됐습니다. 청년사역을 이끌고 있는 패널들은 청소년과 대학생, 청년들이 통일의 필요성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힘써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어떤 교회이지만 한국교회와 다른 나라의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 시대적 소명에 있어서 이것이 교회의 비전과 구체적인 사역 방향으로 좀 제시가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한반도 통일을 위해 교회와 관련 단체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좌담회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교회가 초교파적으로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는 2년 전부터 대학생들에게 통일통장 1구좌 갖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통일을 위한 기도뿐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나중에 왔을 때 통일통장에 모여있는 돈은 자기가 통일이 됐을 때 자기가 헌금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 자기가 그냥 다른 데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본인한테 달려있는데 그걸 만들었던 의도 하나는 계속적으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 속에 있게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또한 국내에서 살고 있는 3만여 명의 탈북민이 통일의 전령을 감당할 것이라며 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한국교회가 이분들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이들이 체험적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순수 복음으로 이들을 끌어안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C채널과 국민일보가 함께하는 신년특집 좌담 한국교회 희망을 말하다 교회여 통일을 준비하자 편은 2016년 1월 3일 C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그 밖의 교계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국민일보 목회자 포럼이 지난 15일 국민일보 사옥에서 마크리퍼트 주한미국대사 초청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송년 만찬과 겸해 마련된 이번 강연에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는 세상의 죄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며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밑에 엎드려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는 130년 전 미국 선교사들의 신앙과 사명이 지금의 한미관계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한국교회가 한미관계를 긴밀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5월 창립한 국민일보 목회자 포럼은 오는 2016년 국내외 포럼을 비롯해 조창 강연회와 리더십 콘퍼런스 등 한국교회의 부흥과 지도력 회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미국의 총기 사고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총기 규제 관련법이 만들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한 일간지에 총기 규제법에는 침묵하면서 기도에 대해 설교하는 공화당 대선 후보들을 비난하는 기사가 실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Thousands gathered for a candlelight vigil for the victims of Wednesday's mass shooting. The medical examiner confirmed the names of those killed in the attack, ranging in age from 26 to 60. Michael Wetzel leaves behind a wife and six children. They are very overwhelmed. There are six kids that have lost their father. This woman lost her husband. I actually got an extra hug and a kiss before he left, so I'm just holding on to that. As stunned communities mourn the lives lost, more details have emerged about the suspects in the shooting. U.S.-born Muslim Syed Farooq and his Pakistani-born wife, Tashfeen Malik. Some in law enforcement are saying Farooq had ties to terror suspects. CNN, quoting officials, said Farooq had been in contact with known terror suspects overseas and had become radicalized after marrying Malik in Saudi Arabia last year. Another reason authorities believe the shooting may be terror-related, the arsenal of weapons found at the couple's home. 12 unexploded bombs, which may have been made based on an Al-Qaeda magazine, were discovered, along with thousands of rounds of ammunition. They were equipped and they could have continued to do another attack. One neighbor's wife had become suspicious. She had noticed that they had been, I guess, receiving packages. Quite a few packages within a short amount of time, and that they were actually doing a lot of work out in the garage. But some neighbors didn't want to report anything,
because they didn't want to be accused of profiling. Meanwhile, authorities say Farouk traveled to Saudi Arabia at least twice in 2013 and 2014. And some have questioned whether or not his wife played a role in his radicalization. Meanwhile, the New York Daily News ran with this controversial title, "God Isn't Fixing This," on their front page. The story criticized Republican presidential candidates for preaching about prayer while being silent about gun control. The paper's front page quickly became a hot item on Twitter. Prayer shaming became a trend, with people criticizing people of faith for offering prayers. In an interview with CBN News, Dr. Russell Moore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called for the New York Daily News to fire the editor responsible for approving the headline and the story. He says they should not ridicule people who believe in the power of prayer. When people of faith pray, we believe we are doing something. We're calling on God to be involved in the situation, to comfort people, to restrain evil. That doesn't mean that that's the end of it. I don't think there's anyone who is suggesting simply praying and letting injustice and violence happen is what we should do. But prayer is a very reasonable and good first step for the country. Charlene Aaron, CBN News.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200여개 나라의 마약 실태 현황을 담은 지도가 발표됐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마약 중독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뉴질랜드로 밝혀졌는데요. 실제 뉴질랜드에서는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지 현지 일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택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근택 선교사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전 세계 어디나 이 중독은 사회적 문제인데요. 이번 마약 사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매우 심각하다고 여겨지는데 실제로 뉴질랜드에서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12월 1일자 뉴질랜드 헤럴드지에서는 유엔 마약과 범죄 사무국에서 발표한 2014년 세계 마약 조사 보고에 의해서 뉴질랜드가 세계 200여 국가 중에 마약 사용자가 가장 많은 나라라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네. 뉴질랜드에서의 마약 중독자는 인구 100만 명당 14,392명이었고 그렇군요. 이란과 호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뉴질랜드 헤럴드지에 의하면 이러한 통계는 국가마다 조사 방법이 다르고 또 통계를 보고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네. 국가들의 조사 내용을 동일선상에서 같이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지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의 마약 실태를 살펴보면 이곳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마약은 마리화나라고 불리는 카나비스였습니다. 네. 가장 최근 통계로 언급된 2007년 통계에 의하면 뉴질랜드에서의 카나비스 중독은 14.3%였고요. 18.6%의 아일랜드와 14.8%인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 외에도 엑스타시 중독이 호주 다음으로 높았고 네. 또 처방전에 의해서 사용된 향정신성 약품이 6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사실 선진국일수록 각종 중독에 사회가 몸살 앓고 있는데요.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마약 중독률이 높게 나온 이유,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이 마약에 쉽게 노출되는 이유를 흔히 사람들은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나 가정 문제 혹은 사회생활 등 개인 문제로 접근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그것보다는 뉴질랜드에서는 사회 구조적으로 마약을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쉽고 또 많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2006년도에 이곳에 있는 메시대학교에서 발표된 이 합법적 마약에 관한 논문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예. 13세에서 45세까지의 2,01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년 동안 마약의 유혹을 받은 사람이 약 20%라고 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마약을 사용한 사람이 17%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뉴질랜드에서 이 카나비스는 매우 알려진 것인데요. 이미 1975년부터 불법으로 규제되었지만 그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네. 따라서 사람들이 쉽게 카나비스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 하겠습니다. 한 예를 본다면 한 마을 안에 사람들은
그 카나비스를 제조해서 이웃들이 함께 나누어 피우기도 하고요. 예. 또 갱들이 모여 사는 그런 마을에선 매우 일반적인 일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종종 학교 주변에서조차도 방과 후에 청소년들에게 그 불법으로 카나비스를 나누어 주며 피게 함으로 네. 사회적으로 이 청소년 범죄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 있죠. 이런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가 줄 수 없고 또 해결할 수 없는 것. 이들을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 같은데 뉴질랜드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 이곳 정부는 마약 중도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1년에 약 1억 2천만 불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개인당 27불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미국의 29불 다음으로 많은 돈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렇군요. 뉴질랜드에서 이러한 사회적 병리 현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마약재단이라는 기관이 설립되어 있고요. 예. 술과 마약 중독자를 치료한 기관이 운영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네. 누구든지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있으면 가족들이 신고하기도 하고요. 본인이 또 스스로 방문해서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치유 프로그램이 과정 중에는 효과가 있는 듯 보이지만 과정을 마치고 나면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겨우 5% 정도의 사람들만이 지속적인 치료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누가 보아도 인정할 만큼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네. 마약 중독자를 구제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몸을 삶을 살게 하는 것만이 네.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품어주고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주어서 마약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돌보아주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에 마약 중독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네. 지난날 세계 선교 1위 국가의 이름을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 말씀 듣고 보니 마약 문제가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허탄한 마음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뉴질랜드가 다시 복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최근 북한 관련 이슈를 살펴보는 통하라 한반도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남광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 12월 1일이 세계 에이즈 날이었지 않습니까? 네. 북한도 이날을 맞아 북한은 에이즈 환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만큼 북한 의료 체계가 수준급이다. 이걸 과시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북한이 이제 민주조선이라고 하는 그 기관지를 통해 가지고 북한은 에이즈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네. 에이즈 청정지대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네. 뭐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예년에도 이제 늘 이렇게 이걸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제 북한의 의료체계가 그만큼 뭐 잘 갖췄다 뭐 그런 걸 가지고 대외적으로 이제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선전적인 의도도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실질적으로 북한이 뭐 에이즈나 이런 거와 관련돼 가지고 뭐 보고되었거나 한 네. 사례가 없고 실제 북한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있더라도 그걸 외부적으로 알릴 리가 만무한 것이죠. 그것도 네. 하나 이제 뭐 에이즈나 또 우리가 올해 참 큰 고통을 겪었죠. 이 메르스나 또 예. 이런 또 사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염병이고 또 상당히 그 난 어려운 병인데 네.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에이즈와 관련해 가지고는 북한이 이 정치 이념적으로 상당히 그 혈통을 강조하는 그런 체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스스로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을 가지고 백대혈통 이렇게 가지고 아주 그 신격화시키고 우상화를 예.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혈통과 관련돼서는 아주 상당히 그 이념적으로 상당히 예민하죠. 예. 아, 그것도 하나 이제 북한이라는 사회가 그렇게 뭐 외국인들의 교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1년에 예. 뭐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아주 극소수고 말이죠. 또 북한 지역 자체가 그렇게 밀집된 지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이런 큰 뭐 전염병이나 또 에이즈와 같은 좀 물란하거나 또 네. 비정상적인 어떤 성관계 뭐 또 동성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병은 아마 북한이 상대적으로 그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국가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북한이 성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가부장적인 또 보수적인 네. 성문화가 아주 강하게 좀 남아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아마 네. 북한이 그렇게 에이즈나 이런 병들은 실제적으로 상당히 네. 사례가 아마 발견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좀 우리가 네. 추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의 분포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진료소로부터 해가지고 뭐 시군 단위의 인민병원, 또 도 단위의 인민병원, 그리고 네. 이제 또 대학병원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뭐 한 몇 년 전 자료를 보게 되면 북한 전역에 한 2,500여 개 정도 이제 뭐 그 진료와 관련되어진 네. 시설물이 이제 있는 거로 이렇게 예, 자료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뭐 정확한 자료를 우리가 파악하기는 좀 어렵죠. 예, 그러나 네. 또 하나 이제 북한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집단 농장이나 또 큰 기업소 단위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로 치면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연합기업소인데 네. 이 연합기업소에는 인민병원이 이제 한 개가 있습니다. 비교적 큰 기업은 네. 그 기업을 담당하는 인민병원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일반 공장, 기업소, 또 협동 농장에는 이제 그 진료소가 이제 네. 하나씩 이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매 이제 생산 단위 주로 이제 북한은 집단 농장이나 아니면 작은 기업이나 연합 기업소로 이렇게 생활이 네. 직장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 단위로 일단은 그 병원이나 진료소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네. 있죠.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 북한 당국도 상당히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개성공단 출입도 금하고 또 공항도 검색 건물을 강화하는 걸 봤는데 아무튼 먼저 예방하고 차단하는 데 주력을 두는 건 사실이군요. 특히 이제 뭐 메르스나 또 아까 전했던 에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에이즈 같은 경우는 좀 뭐 자본주의의 퇴폐 문화에 그것도 나온 것이다 하기 네. 때문에 이제 북한이 어떤 정치 이념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렇게 하면서도 또 북한에 그것이 뭐 들어온다고 이걸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통제를 네. 하죠. 그래서 지난번 그 우리는 메르스 사태 때는 아주 큰 고통을 겪었는데 네. 그때로 북한이 하여간에 비상을 하고 네. 심지어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성공단 그것도 아주 엄격하게 해가지고 그 당시 우리 입출경을 하는 네. 우리 그 기업 관련 사람들도 이제 개성공단 관련자를 또 아주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들어가고 네. 이렇게 했는데 그 심지어는 이제 북한에서 이제 그 외국에 갔다가 온 사람들도 평양에 한 3주 동안 격리를 시켰습니다. 예. 당시에 근데 그 격리 대상 중에는 김영남 그 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김영남은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그 큰 인물인데 네. 권력자인데 그런 사람들도 일시 격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북한이 그만큼 이제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부분에 가지고 철저하게 방역한다, 대비한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사실은 좀 정치적인 의도가 더 컸어요. 예를 들어 네. 이제 김정은 최고 지도자에게 네. 혹여라도 만여라도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렇게 한 3주간 해가지고 뭐 예. 보도가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실제 격리하면서 그 들어간 비용을 그때 그 북한 주민들에게 또 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한 주민들 가운데 뭐 고위층들이 해외에 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고 또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많이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격리를 해가지고 네. 그것도 부담을 이제 개인 부담으로 하고 그렇군요. 해가지고 이 보도가 난 적이 있는데
일단은 북한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네. 철저하게 또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북한이 또 워낙에 감시 체제나 이런 네. 부분에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런 어떤 그 전염병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방역하기는 좀 좋은 네.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제 워낙에 교류가 적고 네. 또 이게 뭐 또 북한이 쉽게 해가지고 어떤 그런 그 수출입이나 이런 물품들 이동이 상당히 네. 그 작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그 전염병이나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자체가, 예, 자체가 북한은 좀 낮은 사회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네.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면 영양 공급이 안 되면 네.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텐데요. 이 후진적인 질병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식량난 또 기아 또 영양 결핍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결핵을 좀 떠오르기 네. 수가 있죠. 우리도 이제 과거에 좀 그렇지. 어려웠을 때 결핵이 좀 많이 좀 했는데 북한도 마찬가지로 결핵이 90년대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그 통제가 됐는데 네. 그 2000년대 이후 들어가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결핵 환자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늘어나는 네. 그런 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012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북한 내 결핵 발병자가 인구 10만 명당 409명으로 네.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그 비중은 그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을 제외하고 네. 전 세계에서 결핵 문제가 가장 심각한 그렇군요. 그런 또 국가로 이제 네. 북한이 이제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렇게 또 평가를 네. 또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말라리아. 이 말라리아는 이제 그 병원균이 모기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그렇지. 일종의 전염병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말라리아 병 환자도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그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런 경우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북한의 어떤 그 의료 시스템 붕괴 혹은 식량 부족 특히 결핵 같은 경우 네. 이것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조금 전 방송에서 뉴질랜드가 마약 중독 네. 1위다라는 방송을 했는데요.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북한에도 이 마약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게 아주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북한이 그 의료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이제 이 마약 문제입니다. 네. 이 마약이 북한에서는 이제 그 은어로 빙두 혹은 얼음 가자 이렇게 불려지는데 이 문제는 이것이 그 전 북한 주민들에게 거의 뭐 일상적으로 쓰는 하나의 그런 그 일상 의약품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소화제나 네. 뭐 감기약이나 이런 게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북한 주민들에게 확산되어 있는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좀 의외인데요. 아, 그게 왜냐면요. 북한이 이제 그거는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식량난 네. 이와 또 의료 그 체계의 붕괴 그리고 네. 이제 의약품 부족 이거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뭐 아프거나 또 어떤 그 부상을 입었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의약품을 쉽게 이게 접근할 수 없으니까 의약품 대용으로 상비약처럼 그렇죠 상비약으로 네. 가정 상비약으로 이제 마약을 쓰기 때문에 네. 북한 주민들은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마약이 뭐 아주 이게 범죄적인 행위고 네. 이게 참 그런 인식이 없습니다. 그 또 하나 북한 당국이 이제 그 과거에 일종의 좀 외화를 벌기 위해서. 외화벌이의 수단. 예, 백도라지 사업이라고 해서 네. 국가에서 비밀리에 이런 그 마약 재배를 했습니다. 마약 재배를 해가지고 그것은 이제 뭐 이제 동남아나 아니면 유럽이나 심지어는 이제 북미 예. 이런 지역에 이제 그런 그 커넥션을 통해가지고 밀매해가지고 이제 외화를 네. 수입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북한의 어떤 그 마약 그런 재배가 상당히 그 성행하고 있는 네. 것이고 또 하나 그 중국하고 연해 있는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약 밀매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마약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 자체가 이제 그 과거에 아편 전쟁 때문에 중국이 그렇습니다. 이제 망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어떤 그 역사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마약과 관련해서는 중국 당국이 아주 엄격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인들에게 필요한 마약이 북한을 통해 가지고 넘어가는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이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 주민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이 좀 일상화되어져 있는데 네. 뭐 다행히 지금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도 북한에 있을 때 대부분 이제 그런 빙도 마약 경험이 있다라고 네. 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나쁘고 잘못된 것인지는 몰랐다가 네. 여기 와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 와가지고 이제 그걸 알게 되는데 다행히 그 어떤 그 마약의 정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그렇게 중독성은 좀 크게 그렇군요. 없는 것으로 지금 이제 네. 평가를 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 북한 전역에 마약이 지금 퍼지고 있고 북한 주민들이 그걸 일상으로 쓰고 있다.
라는 네. 부분에서 지금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죠. 북한 당국도 상당히 골칫거리겠군요. 북한 당국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주 엄격하게 법적으로도 네. 뭐 마약류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법을 규정해놓고 있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마약거리하다 잡히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는 하나의 그 공개 처형식을 해가지고 네. 북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그거로 이렇게 다스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뭐 최근에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은 네. 그러나 북한 체제의 어떤 그런 좀 위험 요소로서 네. 마약의 사회적 확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다. 사회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사실을 오늘 새롭게 알게 됐는데요. 의료 체계가 무너져서 마약이 대체약품으로 쓰인다는 건 좀 마음 아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의료 지원이 끊이지 않길 바라봅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로 세월호 관련 1차 청문회가 종료됐습니다. 청문회가 열린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더 많았던 게 사실인데요. 또 한 번 슬픔에 잠겼을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평화와 위로가 함께하시길 바라고요. 지치는 공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청문회의 개최가 의미 있었다고 평가받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